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꺼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혼자 라이브를 했습니다. 하이 하이. 네, 오늘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 오늘도 네, 무사히 잘 보내고 네,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령 아령. 네, 아까 전에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또할 것도 하고 하고 있었지요. 맞아요. 요즘 스케줄 있고 할때 항상 머리를 좀 내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잘 올려봤습니다. 화요일부터 좀 풀린다고 했는데 온도 보니까 풀린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풀렸다 해도 겨울은 겨울인 것 같네요. 좀 추운. 맞아, 이제 지금 수요일이고 오늘은 뭐 이제 9시, 이제 거의 10시 다 됐으니까 거의 오늘 하루도 끝났다 보고 내일,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이틀만 지나면은 2021년도 빠이빠이네요. 3월까지. 맞아요. 저희 3월 한 말? 아니다. 3월 한 중반?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늘 추웠던 것 같은데. 뭐 먹었냐면은, 돈가스 먹었어요. 저녁에.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 헬로. 그래도 엄청 추운 겨울은 조금 싫긴 한데 그래도 겨울이 코트도 입을 수 있고. 아, 네, 맞아요. 핸드폰 셀카 찍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화면 밑에가 좀 뿌옇게 되거나 좀 위에가 좀 뿌옇게 나오는데 핸드폰 액정이 깨진 게 액정 필름 있잖아요. 필름이 카메라 액정 부분 필름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런가? 오빠, 저 오빠한테 이미 반했어요. 근데 이 아이디는 하늘이 형한테 반하신 것 같은데. 저그 액정 보호 필름 벗기면은 또 완전 새 핸드폰처럼 깨끗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 엄마, 저도 오빠한테 반했어요. 저도 반했어요. 하이하이. 아, 맞아요. 핸드폰 바꾸기 전에도 완전 박살이 났었죠. 그래서 막 거울샷 찍고 이럴 때, 거울샷 찍고 이럴 때 핸드폰으로 그냥 맨날 다른 멤버 핸드폰 빌려서 찍었었는데 그랬었죠.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휴가 좋겠네요. 겨울 휴가인가? 겨울 방학인가? 안녕,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2021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 되면 또 우리 짱아가 또 컴백을 하잖아요. 내년 4월인가 5월에 저녁 갈 건데. 빨리 완전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블랙 아니고 밑에는 회색깔 바지 입었고요. 그레이 색깔 바지 입고 신발이랑 양말이랑 티랑 자켓은 검은색, 패딩도 회색. 맞아, 오늘 좀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와, 쫀 하이,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 아홉 명이 같이 무대에 있는 걸 실제로 직접 못 보신 그레이스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그 노트북에 저도 있고, 여기 저희 멤버들도 다 있어요. 스티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준이 오늘 진짜 사랑스럽다. 내일은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립 이거 다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립톡. 아, 그립톡 이거 원래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립톡 끼고 있었는데 거기 스티커가 떼져가지고 그냥 노트북에 붙이니까 붙더라고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2022년 목표요? 그냥 뭐 많이 하고 싶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코로나 없어지고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싶죠. 벌써 2021년 끝이네.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2021년 올해 잘 보내셨나요? 새해 소원? 그냥 뭐 2022년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죠. 3차 백신은
뭐 2차 맞고 90일 뒤에 맞으면 된다 해가지고 저는 아마 1월 중후반쯤에 맞을 것 같아요. 네, 다 많은 나라도 가고 싶고 한국의 많은 지역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올해만 30분 넘게 열린 거 싫어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년은 60국이요? 야, 오빠 때문에 사클 깔았잖아. 감사합니다. How old are you? 26. Korean age 26. 맞지? 26? 네. 내년엔 7이 됩니다. 오빠, 저는 2022년 새해 소원이 진현 오빠, 영규 오빠, 대영 오빠 꼭 만나기. 아까 제가 뭐 좋다고 했지 않... 근데 왜 난 안 만나지? 왜 난 안 만날까? 그레이스 작사? 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댓글에 만약 진짜로 진짜로 그냥 뭐 시처럼? 시? 어쨌든 뭐 노래 가사로 어떻게 보면 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은 괜찮으면은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럼 노래 정은 사랑에 넣어도 이거는 그런 일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인 씨, Do you like sweet like candy and cake? 저 사탕이랑 케이크 둘 다 어릴 때 되게 좋아했는데 크면서 그냥 막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을 때거나 아니면은 있을 때 있으면 더 맛있게 먹었는데. 헬로. VF 서치하다가 들어왔는데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네 케이크 맛있게 먹었죠. 네, 같이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좋죠? 무슨 아이스크림 먹지? 온라인 칭찬 잘 받으면서 오프라인 칭찬은 왜 쑥스러워해요? 컨셉 헬로. 민초, 저 민초 안 먹을래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블랙이 가장 좋아합니까? 블랙이랑 화이트가 제일 무난하죠. 제일 깔끔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색이라서 옷 입을 때 되게 편해가지고
아, 입덕할 것 같아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애들도 보시면 다 멋있어가지고 저희 멋진 여스트 팬 해주시면은 저희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오빠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레이스는 진짜 딱 그 이름 그대로 그레이스죠. 그레이스가 막 우아함, 막 아름다움 이런 거잖아요. It's good. 트월킹이요? 트월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트월킹하시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트월킹하면. 올해 만든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냐면 사크레올린 노래요. 사크레올린 노래는 그러게요. 어른아이? 어른아이 그 노래 제 애착곡입니다. 네, 어른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빠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레이스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웰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하면 오빠 만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연히 너를 만나? 우연히 널 좋아하고? 우연히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대답한 아이돌 오빠밖에 없을걸? 그럼 원래 어떻게 대답하지? 뭐 좀 정석 루트 이런 게 있나? 아닌가? 오빠 오랜만 당신이 매우 아름답다고 그녀는 그녀의 안부를 전합니다. 아유, 우리 항상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Thank you so much.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2021년은 좋은 한 해였나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마냥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쉬움도 많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아직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소통을 할 수 있게 할 일이 생기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내년에는 진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타 오라버니 요즘 빠져있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빠져있는 거. 요즘 빠져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빠 이제 영어 많이 해야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죠. 아살라무알라이쿰. 맞아요. 그래도
하반기에 하반기? 하반기도 최근 최근에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었죠. 네, 대학 시험에 행운을 빕니다. 꿀덕. 오늘 TMI, 오늘 TMI, 머리 이렇게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아, 그레이스가 다른 그룹 멤버에게 깻잎 장아찌 떼줘도 괜찮아요? 이거 저 그때 그냥 조금, 맞다, 이거 답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깻잎이랑 깻잎은 다 없애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 떡볶이 맛있었죠. 떡공기. 'What is your favorite song?' 근데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악수해 주세요. 그레이스가 다른 아이돌 V앱 봐도 돼? 그러면 저희 멋진 여자들이 다른 분들의 팬분들 봐도 될까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돼. 왜 그렇게 멋있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또 이렇게 멋있게 봐주시는 그레이스 분들께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빠한테 소원이 많이 있는데 말해도 되는 거죠? 네? 해도 됩니다. 윙크 해줘. 됐나? 이상한데? 이게 나 맞아, 저거 봤어요. 똑같은 거 같은데 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거 있어. 뭐가 그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그게 유행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 짤이. 근데 처음에 저 그 목소리 제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장애 있었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아름다워. Thank you so much. 사랑해 오빠. 저도 우리 그레이스 많이 사랑합니다. 공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 팁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에 팁을 안 들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딱 당당하게 얘기해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거야.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저는 그래도 응답하라 1994가 아직도 계속 그 클립이
알고리즘에 의해 뜨면은 계속 보기 때문에. 네. 점심을 먹으면 반드시 졸음이야. 그쵸? 밥 먹으면 나른해지죠. 오늘 그레이스 1일차인데 나이스하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운명이 다른 게 나이스하네요. 퀴즈 내주세요. 다 맞출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게요? 예를 들면 나? 예를 들면 너? 예를 들면 나? 한국 여행하고 싶어요. 한국 It's good이죠 완전. 코로나 없어지면은 네. 시간과 경제력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껏 여행하면 좋죠. 도시락 말고는 이거 먹었어요. 뭐였지? 우삼겹 비빔밥. 돈가스는 저녁에 먹었어요. 걸 핸섬 땡큐. 매운 돈가스 진짜 매운 돈가스 먹었는데. 문제 그럼 저는 점심 뭐 먹을게요? 딱보이 얼큰 해물 칼국수 먹었을 것 같아. 나이 콜유 오빠 안녕. 영준 오빠랑 같이 셀카 찍기. 진은 오빠랑 영규 오빠, 대영 오빠도 셀카 찍기. 영준 오빠랑 하이파이브 하기. It's good. 난 당신을 모른다. 하지만 난 당신을 좋아한다. 점점 알아갈수록 더 좋아하실 거야. It's good. 안녕, 안녕. 하이, 하이. 오빠들이 저를, 오빠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 어떡해요? 너무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친구인데. 퀴즈 더. 퀴즈. 내일 뭐 입을 거게? 요. 끝까지 그레이스 하신 걸 좋아해. 아려 아려 아버지랑 맛있는 점심 맛점 하세요. 맛점. 완전 신세네. 맛점. 신조어를 알고 싶어. 요즘 목도리도 도리도리 목도리라고 부르는 도리도리. 왜 도리도리 목도리?
노래들을 목별이라 아직. 그럼 노트북도 노트북인가? 오늘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켰는데 벌써 한 30분이 지났네요. 역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그런가. 영준 오빠, 저의 오빠가 저 오빠가 에? 최애예요. 에? 알겠습니다. 네. 아, 손 시려가지고. 네. 그래서 손이 시려운 관계로 네, 이 노래까지 듣고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힘들게 읽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까. 근데 영준 오빠, 저의 오빠가 최애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야자 끝나고 들어왔어요. 오, 아 야자 10시까지 하구나.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빠가 최애애형. 곰방아, 곰방아.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빨리 또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스킨케어를 사용합니까? 그냥 세수하고, 홈클렌징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수분크림 바로 끝. 내일 학교에서 오빠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게요. 알겠어요. 우리 서로 같이 많이 알아가 봅시다. 어, 오빠 되게 좋은 거 사네요. 부산 너무 좋아서 서울 가기 싫다. 어, 부산인가 보네요. 부산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우리 같이 연말 마무리 잘하고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탈 없이 그렇게 잘 지내봅시다. 오늘도 안녕. 바이바이.